세 개의 공이 있습니다. 노란색 공, 초록색 공, 빨간색 공. 이렇게 하나씩 빼볼게요. 노란색 공, 초록색 공, 빨간색 공. 자, 이제 제가 여기 있는 통을 이제 다 퍼보고요. 제가 순서대로 한번 똑같이 그림과 똑같이 넣어볼게요. 초록색 공, 노란색 공. 그리고 빨간색 공. 이렇게 순서대로 초록색, 노란색, 빨간색 넣었습니다. 여기서 마술사가 한 번만 이렇게 신호를 주게 되면요, 놀랍게도 위치는 바뀌게 됩니다. 이렇게 서로 위치가 바뀌었죠. 신기한 신호등이었습니다.